깎아지는 절벽을 타고 두 다이버가 40m 수심으로 내려갑니다.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바닷속이라는 게요. 끝이 없잖아요. 바닷속 다 안다는 건 숨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행복해요. 끝이 없기에 일생을 걸어볼 수 있는 꿈. 그 꿈을 찾은 영록은 지금 행복합니다. 집 사고 차 사고 통장 잔고만이 꿈이라 여기는 정작 꿈이 실종된 삶이 싫어 이곳에 왔지요. 치열하게 살면서도 스스로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픈 청춘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쳇바퀴에서 내려오면 더 큰 세상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웃고 있지? 봤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삼천의 잠수 경력의 베테랑도 희생됐다는 것. 영록이 별일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따 얘기 힘들어. 힘들어. 힘들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조류니까. 또 오늘 유난히 특히 조금 당혹을 했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엄마. 어머님 몰라요. 이렇게 위험한지. 무서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엄마. 모두가 팔라우를 낙원이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낙원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낙원이겠죠. 평생 여행하는 만타처럼 어느 날 또 다른 낙원을 찾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도영과 영록을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한마디 I love you. 내 짝이 되어줘 고맙습니다. KBS